최현정 사무처장님 그간의 경과와 또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7년이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한 건 꽤 오래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테크플스 문제는 그 지역에서 10수년간 진행되어 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듯 하지만 사실 내용은 또 많이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정보에 접근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우리의 문제의식이 뭔지 그걸 이제 오늘 발표하는 자리고요. 지금 그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3차 확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로 그 테크노폴리스 분지가 개발될 예정이고요. 지금 남겨진 곳은 문화재가 대거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시는 그거에 대한 뭐 그 사전에 설명들이 제대로 충분치 않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문제의식 가진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관개발, 산업단위를 위한 이런 개발 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평가를 통해서 3차 구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따가 추가로 질문 있으실 때 또 더 답변 드리기로 하고요. 기자회견문 낭독은 충북청주경찰청 집행위원장님 이재덕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확장사업 전면 재검토하다. 2조 원대 민간사업, 요거는 민간사업자를 위한 특혜다. 청주시가 사업 시향제 대리인 역할만 한다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계획 이하 청주 테크노폴리스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 합동개발 방식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시행사가 드러난 건 2007년이었다. 당시 주식회사 신영은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총사업비 2조 원 규모의 신개념 복합산업단지 계획 프로젝트에 단독 응찰했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아울러 청주 테크노폴리스를 개발하게 되면 GLCT 프로젝트를 포함 거대한 신형타운이 조성된다는 장밋빛 청사진도 내려왔다. 그 밑그림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것은 2007년 10월 10일자 매일경제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계획대로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에 변경 고시된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부지 면적은 총 380만 제곱미터이다. 참고로 국토부가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로 발표한 인천시 대장동의 규모가 340만 제곱미터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큰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개발한 면적의 두 배에 달한다. 1차 개발 당시 문화재 보존과 환경적 측면의 고려에 따라 190만 제곱미터의 면적이 원칙적 제척지역으로 설정되어 사업구역에서 배제됐다고 알려졌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다시 포함됐다. 2008년 3월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신영 컨소시엄은 1차, 2차 차수를 더하며 가히 신도시 규모의 프로젝트를 2023년까지 추진하게 됐다. 사업성을 위해 아파트, 주상복합 등 총 1만 1,300세대를 건설한다. 청주시가 주장하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부지 3차 확장의 명분은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2007년 공영개발이 아닌 민관합동개발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같았다. 그러나 산업시설 용지는 이번에 확장된 200만 제곱미터 가운데 67만 제곱미터에 불과하다. 그 대신 주상복합시설이 추가된 상업시설 용지가 3배 이상 늘어났고 유통시설 용지에 인접한 복합용지가 생겨났다. 그뿐인가 현재 4,800세대인 주택계획이
총 1만 1,300세대로 늘면서 앞으로 6,500세대의 추가 공급을 예고하고 있다. 청주시는 2016년 10월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해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4월 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도 1,768세대나 남아있다. 시민의 알 권리가 무시된 문화재발굴, 청주 테크노폴리스 유적이 조명을 받은 것은 최근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 관리 지도만 확인해도 알 수 있을 만큼 매장 문화재가 대거 분포된 지역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형성기 청주의 고대 문화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청주시가 또다시 묻어버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유적은 문화도시 청주로 자리매김할 잠재적 가치가 충분하다. 단순히 유물 보존이 아니라 과거가 살아있는 공간 유적 자체로 그대로 보존해야 마땅하다. 문제점이 드러난 민관 개발 사업 지금이라도 재검토해야 한다.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청주시의 모든 문제가 응축된 개발 사업이다. 청주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지라는 미명하에 공익을 저버렸다. 시민들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문화재 발굴 결과를 비공개로 일관했고,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장을 밀어붙였다.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불리할 때는 힘이 없다고 민간 회사에서 진행하는 일이라 모른다고 발을 뺐다. 퇴직 후 자리를 약속받은 일부 공무원들은 철저히 사업 시행자의 편에 섰다. 이제 멈춰야 된다. 원주민을 내몰고 사업 시행자의 이익을 쫓는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 청주에 시원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론화해야 한다. 우리는 청주시가 청주 테크노폴리스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5월 9일 충북 청주경찰련.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시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사업이 한 이제 장기간 진행했던 사업이고 이미 확장도 이제 예전부터 전해진 사업인데 지금 이제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 문제점과 목소리는 많이 냈죠. 네, 많이 냈고. 지난 2월에 이제 저희가 또 포함되어 있는 연대회의에서도 3차 확정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는데요. 사실 3차 사업이 확정은 됐지만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사실 그 뒤에 붙임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지금까지 들어간 것까지 다 포함해서 2조 원 이상 들어간 굉장히 큰 프로젝트잖아요. PF 없이 갈 수도 없죠. 또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 문제가 지금 불거지면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유적지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인 네. 뭐 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건 있으세요? 뭐 시나 아니면 뭐 시행사에서는 뭐 이렇게 요구를 하신다고 해서 이런 뭐 다시 검토를 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내일 그 사실 지금 이 대형제뿐이 아니라 미세먼지 또 도시공원 해서 청주시의 이 산적한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면서 토론회를 열어요. 그래서 연대회의가 시의 어떤 무계획적인 이런 도시 개발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테크노폴리스와 관련해서는 뭐 이 자리 명분 오시기도 했지만 상인분들이나 원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보는 시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뭐 저희가 한번 하고 말 거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문제제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충북 시민사회에서 연대위도 앞서 기재를 했거든요. 그 전문가들까지 오셔가지고 했는데 기대를 했었고
그분들은 사실 1, 2지구가 훼손됐기 때문에 3지구만큼은 이제 문화사적이라든지 원형지구 좀 대금해달라 요청했어요. 네. 오늘 충청 경실련이 요구하는 사항은 사업 전면 중단과 재검토잖아요. 네. 그렇죠. 상당히 더 강경한 자세인데 네. 뭐 사전에 혹시 연대하고 조율이 되신 건지 네. 왜 이렇게 강경하게 바뀌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원래부터 경실련은 네. 강경한 입장이었던 거예요. 일단 유적 관련해서 한번 저희 그 청년단님 말씀 듣고 제가 부족한 게 있구나. 예, 지난번에 그 2차 시군지 유적 부분을 예,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2차 개발 지역 전체가 아니라 시골한 지역에서도 엄청난 양의 어떤 문화재가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주의 말하자면 옛날에 그 미호천이라고 하는 어떤 도시 고속 옛날로 말하자면 그 배가 다닐 수 있는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심천으로 들어오는 초입에 청주가 생겨난 최초의 도시 유적이 바로 이 테크노폴리스 유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1차 때는 지금 이미 아파트가 올라가 있지만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은 2차까지도 이거는 중단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은 이 문화유적지를 갖다가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했을 때 장차 아마 이거를 청주시가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먹거리가 거기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그 신봉동의 그 백제 고분이라든가 더 올라와서 고려시대 그 직지가 나왔던 흥덕사지라든가 이렇게 청주라는 도시가 테크노폴리스에서 시작되어서 점점 더 이 조선시대 청주 읍성도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시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거는 또 문화재 이 발굴 요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개발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이미 문화재 발굴 전면적인 어떤 그 평가가 나오기 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체의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조금 더 추가할까요? 네. 네. 아, 예. 아, 조금 더. 아, 예. 사실은 이 저희 자료는 내일 이제 공유를 더 할 거예요. 연대회 쪽하고 공유를 할 거고 사실 테크노폴리스의 문제가 문화재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민관 개발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민자 사업이다. 시는 거기에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한 어떤 컨소시엄이 이렇게 사업을 오래 가져갈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거는 시 행정의 잘못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민도 질문해도 돼요? 주민은 나중에. 나중에. 네, 기자, 기자회견인데. 네. 아니, 이해관계에 청주 시민이면 누구나 다 질문을 하고. 네. 그러면 지금 경실련에서는 그 2차 늘어난 200만 평의 기존 취지 상당은 농지 공급이 아니고 그 주거나 국가 상업시설로 인한 그 개발 시행자의 이익 추구 그쪽을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1차 사업이 끝나고 얼마나 개발 이익이 남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공개한 적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산업단지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인가 아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 정도니 시가 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개발 이익이 얼마나 나왔고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그 기자분들 좀 요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시의원들 통해서 그거 좀 확보 좀 해보려고 네네. 주민들은 3, 40만원에 수용 당하고 그렇죠. 분양이 4, 500만원씩 한다니까 근데 그 자료를 안 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민간개발의 문제점은 그거예요. 사실은 민자사업이다. 이게 개인회사라고 시도 발뺌하는 거를 그 시장 면담 그 과정에서 봤었거든요. 힘이 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공영개발로 가야죠. 산업단지 만드는 사업으로 가야죠. 그 정보공개 청구 같은 경우 경시변동이 저희들 정보공개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어떤 부분? 그러니까 정보공개는 시의 출자 회사 정도 뭐 테크노폴리스 주식회사 정도까지는 되는데 테크노폴리스 주식회사는 그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사업은 자산관리라는 주식회사에다 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주식회사니까 정보공개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혹시 정부적으로 경질련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해서 또 처음에 TPO 아니더라도 네네. 그 법안 판결도 확정 판결 받은 게 있나요?
이거는 공익사 때문에 공개하라. 그냥 그 원주민 소송 정도만 드러나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크게 사업을 벌리는 예가 없어요. 아니 왜 이런 있어요? 네. 공익 법원에서 네. 공익 소송을 했으니까 너네 공개해라. 네. 그런 뭐 판결 사례 이런 게 없습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공시전에서 보시기에는 시에도 네. 마음만 먹으면은 공개를 할 수 있지 않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하죠. 지금 청주시가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 뭐 도시 계획, 청주시 도시 계획 자체에는 없지 않아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도시 계획 자체가, 예. 그러니까 TP를 계속 확장하는 게 청주시 네. 도시 계획에 애초에 있어서 네. 혹시 그 확인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네. 있는 정보를 네. 통하면 시가 저기 그 시행사 컨소시엄이 만들었는지 조율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에서 나온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하고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사실은 정보를 내놓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리고 민관 개발 방식에 있어서 인허가를 내주는데 그 테크노폴리스 자산 관리에는 퇴직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인허가 문제 어떤 그런 그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네. 시보로 이제 그 공개한 경영 승인 자료도 보면 그냥 그야말로 산업단지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한다라고 하지 세세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그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가 민간 PF를 빌미로 해서 명분을 해서 땅 장사한다고 보시는 시각이 있나요? 시가 하는 게 아니라 예, 컨소시엄 민간 회사가 하고 왜냐면 그 컨소시엄에 청주시도 포함돼 있잖아요. 그 생각이 20% 지분은 갖고 있는데 또 그 테크노폴리스 자산 관리에는 또 안 들어가 있다고 하죠. 페이퍼 컴퍼니에만 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은 또 아 페이퍼 자산. 컴퍼니에만 지분이 그렇죠. 청주시가 20%의 지분은? 네. 근데 사실 이 사업이 아시겠지만 뭐 어떤 일개 회사가 돈을 대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PF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시가 보증을 섰고 두 차례 개발 과정에서 이제 그런 그 의무 확약 같은 거를 해서 무리가 됐었던 거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PF로 구성해서 산단지 사업 개발하잖아요. 그러면